지난 시간 양의지와 이재원의 같은 포지션 너무나 달랐던 FA 계약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연장선. FA 제도 도입 올해로 25년차. 그간 최악의 FA 사례로 남은 계약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A 제도 도입 후 최악의 계약 사례를 이야기할 때 올드팬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선수, 바로 홍현우입니다. 홍현우는 1990년 해태 타이거즈 입단 후 11년간 4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 3번의 3루수 골든글러브, 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1999년에는 30홈런 30도루 달성, 통산 1237경기, 타율 2할 8푼 6리, 173홈런을 기록한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였습니다. 홍현우는 이런 뛰어난 활약 덕에 2000년 시즌이 끝난 후 LG가 FA를 통해 4년 총액 18억에 영입, 계약금 10억, 연봉 2억, 여기에 옵션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하며 해태에 약 4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줬다고 하니 LG는 총액 약 25억 정도를 홍현우에 투자한 셈. 또 기사를 찾아보면 이 외에도 서울 생활을 위해 32평 전세 아파트 제공, 세금, 구단 대납 등의 계약 내용까지 더해졌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 규모들을 보면 최고액은 같은 해 삼성에 잔류한 김기태의 4년 18억, 2000년 김동수 3년 8억, 2000년 송진우 3년 7억, 2001년 김상진 3년 8억 정도였으니 홍현우의 계약이 얼마나 특급 계약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홍현우의 나이 28살, 전성기에 들어서는 나이이자 깡패 그 자체인 나이. 하지만 홍현우는 LG에서 첫해 시즌 초부터 5경기 20타수 2안타, 1할 타율로 불안감을 안기기 시작, 60경기 타율 1할 9푼 8리로 시즌을 마감하며 기대감을 와장창 무너뜨렸고, LG에서 4년간 221경기 타율 2할 4리 14홈런 OPS 0.620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2000년 발목 골절 부상으로 88경기 타율 2할 3푼 4리 14홈런을 기록하며 해태에서 커리어 로우 달성, 고교 졸업 직후부터 고질적으로 무릎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LG 이적 후 2001년 10월 무릎 통증으로 또 한 번 수술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여파로 2002년에는 25경기 출장, 2004년에는 39경기 타율 1할 7푼 9리에 그치는 최악의 성적, 홈런 한 개당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최악의 계약 사례를 남기며 LG 트윈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LG는 진필중, 박명환 등 계속해서 거액 FA 영입 실패, 잔혹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LG 팬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LG의 FA 실패 잔혹사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LG 트윈스의 마지막 FA 영입 실패 사례로 남아있는 선수들이 바로 정상호와 차우찬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SK에서 활약하며 3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던 포수. 당시 베테랑급 주전 포수가 급히 필요했던 LG는 정상호와 4년 총액 32억에 계약하게 됩니다. 정상호는 SK에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통산 373경기, 타율 2할 5푼, 31홈런을 기록했었는데 이로 인해 포수가 정말 필요했지만 32억은 오버페이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샤워하다 발가락 부상, 그냥 걷다가 발목 부상 등 부상 경력이 많은 유리몸 선수라는 리스크도 강했던 선수였는데 LG 이적 후에도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 등에 시달리기도 하며 4년간 성적은 또 여기에 살짝 더 씁쓸함을 더해보면 보상 선수로 내준 최승준이 친정팀 상대로 백투백 홈런을 막는 일도 있었으며 정상호의 안타 개수보다 최승준의 홈런 개수가 더 많아지는 일도 여기까지. 2006년부터 삼성에서 활약한 차우찬은 2016년 시즌이 끝난 후 LG 트윈스와 4년 총액 95억, 옵션까지 포함하면 약 115억 정도의 금액, 당시 기준 KBO 역대 투수 최고액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차우찬은 삼성에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 통산 528.2이닝,
38승 24패, 평균자책점 4.55, WHIP 1.44의 성적을 기록했었으며 직전 시즌인 2016년에는 152.1이닝 12승 6패, 평균자책점 4.73의 성적을 기록. 당시 리그에서는 좌완 선발 FA가 굉장히 귀해 시가가 미친 듯이 오르며 당연히 오버페이 이야기도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LG구단은 입잠실 효과 기대와 더불어 선발 롯데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영입했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하죠. 그리고 차우찬의 LG 첫해 성적 175이닝 10승 7패 평균자책점 3.43, 2016년보다 좋은 스탯들을 기록하며 영입 성공의 냄새가 나는 듯 했는데 2018년과 19년 이닝과 다승에서는 괜찮았지만 평균 자책점이나 그 외 세부 스탯들은 금액과 기대치를 생각하면 매우 아쉬웠으며 2020년에는 어깨 부상까지 겹쳐 13경기 64이닝에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LG와 옵션 14억이 붙은 2년 총액 20억에 계약하며 잔류. 2020년 13경기 38이닝, 2021년 5경기 12이닝에 그치며 LG를 떠나게 됩니다. 차우찬의 FA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갈립니다. 이닝과 다승은 그래도 잘 먹어줬으니 완전 실패는 아니다. 95억은 특급 에이스 활약 기대하고 데려온 건데 당연히 실패지. 최악의 계약도 봤다. 로 나뉘고 있기도 합니다. 불펜 FA 영입 실패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롯데의 윤기련 영입입니다. 2002년부터 SK에서 활약하던 윤기련은 2015시즌이 끝난 후 롯데와 4년 38억이라는 불펜으로는 꽤나 큰 금액으로 계약에 성공합니다. 당시 롯데는 불펜 투수들의 아쉬운 활약으로 역전패를 자주 당해 롯데 시네마라는 치욕적인 별명도 얻었었기에 탄탄한 불펜이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윤기련과 손승락이 시장에 나오며 모두 쓰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윤기련은 이적 첫 해부터 골반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후 어깨 통증까지 시달리게 되며 2016년 62경기 평균자책점 6.00, 이에 블론 세이브는 무려 8개, 2017년에도 40경기 평균자책점 6.41, 음수까지 찍히는 최악의 WAR, 스태티즈 기준 4년 통산 WAR 0.34, 총액 38억, 1WAR당 약 112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계산되는 최악의 가성비, 여기에 족발 게이트 사태 흑역사까지 롯데 자이언츠 구단 역대 최악의 FA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2000년대 중후반 류윤김 트리오로 불리며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우한 에이스였던 윤석민, 2011년에는 투수 4관왕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기도 했던 그는 이후 2013년을 끝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2015년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기준 최정의 4년 86억을 넘어선 FA 최고액인 4년 총액 90억의 계약, 2015년에는 선발이 아닌 마무리 투수로 보직 확정, 거액의 투수를 마무리로 쓴다기에 팬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평균자책점 2.96, 30세이브를 기록, 물론 8블론도 있었지만 뭐 어찌저찌 첫 해는 잘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그는 어깨 부상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데 2017년에는 수술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고 사이버 투수라는 오명, 2018년 복귀했지만 28경기 평균자책점 6.75에 그치며 또 여기에 골프 논란, 물론 다 해명했지만 문제의 그 사진까지 나오며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윤성민의 4년 통산 성적 선발로 35이닝 4승 16패 평균자책점 5.91, 스태티즈 기준 선발 WAR 0.51, 구원으로 4년간 106이닝 평균자책점 3.48, 42세이브 블론 11개, 구원 WAR 3.02, 윤성민의 전성기와 FA 후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며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방송에서 잘못된 수술로 어깨가 더욱 망가졌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죠. 오늘은 KBO FA 25년 역대 최악의 계약 실패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육볶음입니다. 2024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한화 이글스 승리당 곱하기 5,000원 기부 공약 이행해볼까 합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2년보다 더 많은 금액의 기부를 위해 한화 이글스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